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봄에 꽃이 떠오르면 당신에게서 장미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은 라일락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장 꽃이 떠오르지 않고 매주만 떠오른다. 그럼 당신은 매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런 때 한번 꽃이 되어보라 그러는데 참 말씀 중심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또 동양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의 어떤 전통인데요. 가는 곳마다 복자를 써놓는 거죠. 집을 짓고도 복자를 써놓는 거죠. 심지어 숟가락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숟가락에 이렇게 보면 복자가 써있어요. 밥그릇에도 밥주발 위에 동그랗게 돼갖고 복자가 이렇게 써있고. 참, 복을. 동양 사람,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보이는 것들에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 그 행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됨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지금에도 여전히 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시절의 부유함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복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복을 그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도 정작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복된 삶을 창조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위로부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끔 그렇게 복을 허락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은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로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복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발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남편이 많은 월급을 가져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제가 듣게 됩니다. 복은 시대별로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때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보릿고개 얘기하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림이 무엇인지 우리 세대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세대도 잘 먹고 잘 살은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까? 저희가 1960년도에 태어난 69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70년생들을 향해서 제가 70년생들은 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렴풋이 새마을운동 막 초가지붕이 벗겨지고 사회치클럽 나와서 마당 쓸고 막 쥐잡기 운동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한번 밥 한번 응? 그 여기다가 이렇게 가닥 이렇게 올려가지고 밥 한번 배부르게 먹일까? 이것이 주제였지.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복은 주로 물질에 대한 복이었고 소유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없던 것이 생기고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물질이 많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것이 주로 전도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은 주로 물질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오히려 돈 몇 푼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앉은뱅이가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시대에 헐벗고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리냐. 그분이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물놀이를 하다가 여기 물에 물이 들어갔어요, 귀에. 근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그 중이염약 단돈 몇백 원, 몇십 원이면 그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약을 먹지 못해서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딸들이 뭐 이렇게 턱 성형하고 뭐 이 교정하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빠는 몇십 원이 없어서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부자가 되고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데 큰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 만큼 삽니다. 못 살겠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 살 만큼 삽니다. 질병도 웬만한 것은 의료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암까지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변했고 또 경제적, 문화적, 지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복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밥 먹는 거, 밥 세끼 먹는 거 당연해요.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특별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면 복이 뭐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의 복은 마음의 편안이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고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왠지 모를 분노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가치 추구의 욕구가 커지면서 복의 개념도 점점 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설교입니다. 무거운 주제, 죄, 십자가 이런 설교는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설교가들이 즐겁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배워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많은 설교에 심리학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을 마음의 평안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복이란 것이 시대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주는 어떤 복의 개념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개념적으로 이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정의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진정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 복이 될 수 있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이 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지만 개념화시키진 않지만 은유적으로 복에 대해서 표현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아, 우리 장로님 역시 저는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시적인 은유로다가 우리에게 포효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복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복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시적으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복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누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림의 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1편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복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없던 돈이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를 타면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하던 그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삶의 만족도에서도 그 시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세 개지 않습니까? 비데. 나도 비데 좀 쓰고 싶어요, 비데. 뭐 7일도 안 걸린다면서 비데 씁니다. 좋은 집에 살아요. 과거에 누리지 못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삶의 만족도에서 질에 있어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부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부가 사람들을 더 염려에 그리고 근심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부만큼 쌓여가고 있다. 그렇게 어떤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를 쌓는 만큼 근심을 쌓고 산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 단순히 소유하는 것,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루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 참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이 법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작 나는 행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해서 일평생 공부에 전념하고 일평생 공부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 몇 달 있다가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 솔직히 하는 고백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죽자 사자 따라다녔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그 여자의 레벨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 사치 때문에 월급의 거의 전부가 그 여자 뒤치다꺼리 하는데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덩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 덩어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싸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까? 단순히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림의 복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뭐 GNP는 높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비가 싸고 우리나라처럼 물 펑펑 쓰고 우리나라처럼 넓은 방에서 다리 쫙 뻗고 자고 참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잘 모르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많으면, 근심이 있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꿈 같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통장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써야 자기 돈이라고. 써야 자기 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없던 그 직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부족함 속에서도, 어떠한 열악함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복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복을 가지고 너희들 복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굳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바둥바둥하지 않더라도, 경쟁하지 않더라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밀이 우리에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에피소드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이건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일평생 75세 될 때까지 쌓아온 모든 부, 모든 성취, 모든 업적, 모든 관계심, 이런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복. 사람들이 말하는, 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많은 부가 생겼어. 집도 몇 채인지 몰라. 양떼, 소떼들이 많아. 또 그는 그 지역의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 75세 되도록 평생 쌓아놓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모든 복을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 진정한 복.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복같이 생긴 가짜 복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말씀을 따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도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까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과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복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 말씀에서 이탈해버리면 곧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것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씀과 자기의 발버둥을 쳐서 얻는 것은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만, 그 열매들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얻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곤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부를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그 공부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에 10분의 1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 많지 않을까? 들지 마세요. 왜 안 읽는 사람은 쪽팔리잖아요. 굳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마음속.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오늘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내가 얼마 버나 그렇게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 오늘 말씀대로 가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요구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희생이 커지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죠. 공부가 힘든 이유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드니까, 살아봤자 뭐하냐? 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대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응? 마치 우리 예원이가 뭘 하나 사요. 그럼 그 불량식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좋아하고 빼앗으면요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 달래는 거죠. 이게 더 맛있어. 봐봐. 그 불량식품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세상지향적이고 세속주의적이니까 물질과 소유와 어떤 성취,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너희들 먹을 것 없으면 배고프지? 힘들지? 너희들 죽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고생합니다. 망합니다. 내가 더 손해봅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봐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막 헷갈려요. 신앙생활이 회의가 옵니다. 듣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졌다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한 하루에 100장씩 읽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 속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다 못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강내버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아니 깊은 곳에 지금 무슨 물고기가 있지? 베드로가 잡는 고기는 아마포라고 해서 낮이 되면 물고기가 그 그물을 다 봐요. 그래서 그 고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잡을 수 없는 고기. 그 고기는 얕은 물가에서만 잡혀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저분은 몰라. 뭘.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중간쯤에 내가 그물을 던져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